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두 분께서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오스코텍이요. 아, 오스코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3,000원에 50%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좀 매수가가 높긴 하신데 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사실 유한장님 보면은 이거 추가 상승 안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와 함께 유한장행에서 지금 나온 렉나자의 원개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얀센으로부터는 받는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회사에 득이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유한장행 갈때 조금 덜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갈때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 만족할 만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오스코텍은 뭘 봐야 되냐라면 사실 이번에 렉나자 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마일스톤을 수령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게 이번 FDA 승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것들로 또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걸 본다면 저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렉나자 FDA 승인 받기 전에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고가권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뭐 유한양행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오스코텍도 안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시지만 43,000원 부근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한번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여기서 뭐 빠지면서 조정이 나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누를 만큼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 관점으로 50% 비중을 중장기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좀 내가 만약에 오스코텍을 좀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좀 비중을 덜은 상태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지 지금 이거를 50%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가시기에는 당분간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보신다고 한다라면 저는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나는 원래 애초에 매수하려던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를 노리고 매수를 했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만약에 이제 한번더 시세가 나올 때는 그때 다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부근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매수가 부근 오면 다만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어떤, 예, 녹십자 웰비 네. 17,000원에 30%요. 아, 17,000원이요, 시청자님. 아, 예. 엄청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거의 한 4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약주가 조금 올라가서 네. 제가 좀 물을 타서라도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아, 네. 예. 그래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아, 네. 혹시 다른 바이오 종목도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예. 아,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알테오젠이요. 아, 알테오젠이요. 그거는 또 그래도 수익 중이실까요? 예.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녹십자 웰빙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과 부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슬희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사실 뭐 금리 인하한다, 바이오 종목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녹십자 웰빙은 사실 요즘에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긴 한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목표가가 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막 상승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이제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17,000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4년이 가도 안 왔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또 얼마나 어떻게 또 기다려야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좀 기다리시기보다 저 역시도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 축소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또 최근에 뭐 필러라든지 이런 이제 라인넥 같은 주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쪽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그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이런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뭐 고성장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단기간에 뭐 17,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목표가는 한 12,000원대로 일단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지 그 추가적으로 14,000원, 17,000원대까지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전고점 부근이 이제 12,680원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해야지 다음 목표가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이 정도로 좀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또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보여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현실적인 목표가는 12,000원대에서 12,5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주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알테오젠은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시청자님? 저는 조금 25만 얼마 있어요. 아, 25만. 그래도 수익을 많이 챙겨가고 계시네요. 아, 그러면은 이조 본부장님께도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본부장님은 부정 들어주셨거든요. 차라리 뭐, 좀 시세가 잘 나고 있는 알테오젠 쪽으로 녹십자 웰빙을 뭐 손절하고 가져가자 뭐 이런 의미이실까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18,000원대면은 지금 이거 회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17,000원 매수가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녹십자 웰빙이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섹터들에 비해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최근에 뭐 상승과 하락이 나오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모멘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의 수익권이시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또 아픈 손가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알테오젠으로 그냥 비중을 더 늘리신다던가. 그런데 알테오젠은 내가 굳이 수익권인데 비중이 늘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CDMO라던가 다른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녹십자 웰빙에 대한 지금 뭐 어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뭐 알테오젠에다가 비중을 높이시던가 아니면 다른 CDMO라던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부정과 긍정 의견 모두 전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장님. 어떤 종목 예.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저기 펄어비스요. 펄어비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가 76,100원에 30%요. 아, 76,100원이요. 아, 예, 오래 갖고 계셨네요. 76,100원. 예. 아, 추가 매수도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3년 됐어요. 지금 3년. 아, 3년 가지고 계셨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두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올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조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그때 한창 게임주 핫했을 때, 네. 뭐 NC 소프트 한 100만 원 갔을 때, 그때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매수가랑 지금 괴리가 너무 크긴 한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7만 6천원까지 단숨에 회복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면서 나오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처음 평단가를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춘 다음에 6만 원대 부근에서 다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 7만 6천원까지 올라가려면요. 이게 뭐 사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가줘야지 지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게임스컴에서 상을 받는 후보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굳이 비중을 늘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제 3년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나라 게임 지금 시장 흐름이 이제 뭐 기존의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NC 소프트에서 좀 자리를 잡았던 그 리니지의 과금 방식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임사들의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NC 소프트 주가 보시면은 처참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그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 틀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배틀그라운드를 시작으로 거기서 지금 e스포츠화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본의 게임사인 탱고 게임웍스에 있는 개발자들을 영입하면서 콘솔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임스컴에 나와 있는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도요. 콘솔 시장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 시장이 되게 뭐 시장이 작아요. 하지만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유럽은 콘솔 시장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함은 만약에 이 콘솔 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을 해서 거기서 뭔가 가져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장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도전이거든요. 그러면 여태껏 게임사들이 돈을 벌어오던 그 BM 방식 틀을 깨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지금 콘솔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출시했던 그 50이라는 게임을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도전은 좋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그 콘솔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한 사례를 들면은 블리자드가 과거에 매각을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에 그 블리자드의 IP인 콜 오브 듀티를 런칭시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입니까? 정말 세계에서 거의 시가총액 3위 안에 드는 거대한 기업이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게임 사업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자기네들이 기업을 인수해 가면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시장 파이가 그렇게 작은 파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펄어비스의 이번에 새로운 도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은 비중을 굳이 더 넣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번 기회에 올라올 때좀 덜어내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6만 원 부근에서 비중 덜어내시면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자세하게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성에너지고요. 네. 11,060원 20%요. 11,060원이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네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들어가셨을까요? 추천해줘서 들어갔는데. 네, 그때 한창 가스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슬희 대표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참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좀 따라가니까 대응이 네.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중립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느 게 먼저 좀 더 시장에서 이제 강하게 좀 반응을 하느냐 좀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요소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 이제 뭐 해운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석유화학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이제 그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수혜를 좀 봤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 일단락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단기적인 테마로서는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떤 그런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잃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가스 관련주들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또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에 대한 역전폭 축소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원화 강세가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 특히 이제 석유를 대부분 가스라든지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이런 전쟁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받았던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조금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대응이 좀 중요하시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세를 좀 보게 되면 한 9,56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8,000원대 이하를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좀 재료 소멸 그리고 이제 투심 악화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손절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8,000원대를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시청자님 평당가 이상까지는 또 충분히 강하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선은 약수익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네, 12,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000원 목표 주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지금 원익 IPS 들고 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 매수가는 37,000원이고 네. 비중은 30%예요. 그래도 이번 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반도체 반등할 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네, 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요. 네. 네, 추가 매수하면 얼마 때쯤에 매수를 하면 좋을지, 네, 네 그 정도만.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또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일단은 원익 IPS 하나만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네. 혹시 많이 수익을 보셨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장이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네 일단 이것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 보고 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엄청나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천사님 들어가자마자 계속 빠져가지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다음 주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원익 IPS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실적입니다. 결국에는 23년도에 적자였고요.
올해도 영업이익 보시면요,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부정이, 저도 처음에 부정을 드리고 싶었는데 긍정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사실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원익 IPS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 밸류체인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7.5%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삼성 밸류체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요, 원익 IPS도 그 흐름에 저는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만약에 뭐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와서 빠지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빼지 않는 한 삼성전자와 같은 걸음을 걷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면 더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지금 비중 자체가 워낙 30%씩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은, 만약에 같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37,000원 이상, 그래서 37,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는 일단 비중을 15% 정도 덜어내세요. 그리고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15% 비중을 가지고 만약에 추가 매수도 아까 물어보셨는데 다시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사는 전략, 이런 식으로 수익 관점으로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익 IPS는 사실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D램이랑 낸드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지금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피크아웃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피크아웃 논란은 들어가면서 낸드랑 이제 그쪽 D램 관련 기업들이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활용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익 IPS 상담 좀 자세하게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음 주 시장에서 대비하시는데 좀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문자들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오늘 양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미증시에 비하면 그 낙폭을 줄여주긴 했는데요. 오늘 잭슨홀 연설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다들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본격적으로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3060님. 올릭스 매수가 16,400원, 비중 13.24%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주가가 계단식으로 계속 빠지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8790님, 유틸렉스 12,000원, 12%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을 놓쳐서 장투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고점에 몰리셔서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승장님, 삼양식품 599,000원, 35%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타기 해야 할까요? 중장기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릭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선은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엄청나게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평단가 보시니까. 그래서 16,400원대 13%신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도 사실상 그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남들 갈 때 못 가는 종목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제 재료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굳이 뭐 이제 파이프라인이 부족한 기업에다가 추가 매수 하시면서까지 기다릴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이제 CDMO 쪽이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항암 신약 쪽으로 대장인 기업들로 오히려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향이 좀 더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유틸렉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틸렉스도 사실상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들어서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9월에 그 유럽에 종양학 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뭘 보여줄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지 좀 아는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9월 달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그 이후에도 좀 시세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도 역시나 다른 이제 기업들에 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이 좀 부재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바이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종목도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네,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양식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상반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가이던스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세론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품주들은 단기간이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조정 나왔을 때 이렇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지지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50만 원 이하대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바닥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또 40만 원대까지 좀 지지하는지 이 여부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비중이 35%시면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섣불은 이런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비중은 이제 50% 넘으면은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지금 현재 35%에서 50%대까지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대표님과 함께 명쾌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문자 상담이었습니다.